안녕하세요. 이수길 TV가 오늘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나와 있습니다. 홍성군 서부면입니다. 이쪽에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보령 경계선 자락에 이와 같이 수령항 포구가 발견됩니다. 수령항 포구. 그 수령항 포구는 작은 포구인데 그 포구 자락에 수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죠? 수산물 판매장. 자, 포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요렇게 작은 포구, 아주 아담하네요. 저쪽에 지금 경계가 보령시. 저 경계를 넘어가면 보령시고, 여기는 홍성군 서구면, 신리라고 하는 곳에 수령항 포구가 요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자락에 판매장이 1호점부터 17호까지 17채의 판매장이 자리 잡고 있네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그 어촌 계장님의 소개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촌 계장님이시죠? 예, 예. 아, 또 이렇게 우연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아, 이수길 TV가 이렇게 이쪽을 그 취재를 이제 나왔는데, 여기 수령항 포구 한번 자랑 좀 해보세요. 네, 저희 수령항 포구는 지금 어선 20척이 저희 수령항 포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아, 수령항 포구는 천수만에서 네, 어획물을 어민들의 생산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주 어장은 쭈꾸미 꽃게, 대하, 그리고 겨울철 비수기 때는 네, 저희 그 어민들이 굴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굴 작업. 굴이 자연산인가요, 양식인가요? 자연산도 있고, 네, 양식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천수만에서 나는 그 수화식 그 양식장이 있어가지고, 아, 그쪽에서 공부를 받아가지고, 네네, 여기서 박신 작업을 해서, 네, 각 지역으로 택배와 네, 소매를 오시는 손님들께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판매장이 한 17곳이 있는데, 예, 저기 직판하는 건가요? 예, 직판하고 있습니다. 저 어민들이죠? 예, 다 어민들. 아, 지금 요즘 파는 게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굴이 그 제철이라. 굴? 예, 굴을 판매하고, 쭈꾸미. 쭈꾸미. 예. 아, 쭈꾸미도 제철인가요? 예, 쭈꾸미 제철. 아, 쭈꾸미는 지금 천수만 쪽에서 직접 어민들이 잡아보시는 거죠?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장 쪽으로 가서 시세를 한번 만나 보시겠습니다. 야, 아주 아담하고 그 힐링이 될 만한 작은 포구네요. 수령항 포구. 자, 이쪽에 판매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호점부터 시작되네. 어머니는 지금 뭘 말리시고 계시네? 이건 생선이 반찬이요. 아, 이거 뭐예요? 장대. 양태라는 건가? 장대. 장대 말린 거. 네. 이렇게 말렸어요? 얼마씩 파시는 거예요, 이거? 그거요? 10,000원에 3마리. 10,000원에 3마리예요? 네. 오. 그다음에 맛있어요. 그 옆에, 그다음에 서해안에서 나는 생선은 네, 무조건 다 맛있어요. 굴도 맛있고. 아하. 그다음 이거는 조기 아니에요? 예. 이게 어디 거예요? 이게 여기 천수만. 아, 천수만에서 조기가 나와요? 예. 오. 이렇게 얼마씩 파는 거예요, 이거? 이거요? 다 2만 원. 몇 마리인데요? 물려 갔어도 한 20마리 넘어. 오, 이 직접 잡아보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가을에 대화 잡을 때 예, 해가지고 이렇게 여름에는 이게 저기 파리 때문에 못 말려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겨울에 말리야 맛이 있어요. 이게 3호점인데 예, 택배가 가능한 거죠? 예, 그렇지요. 근데 뭐 전화번호가 없어요. 전화번호요? 예. 전화번호 있어요. 주세요. 여기다 불러. 몇 번? 010-5458-8508. 8508입니다. 예. 다시 한번 크게. 010-5458-8508! 좋아요. 많이들 주문하세요. 그 다음 이 안에 굴,
뭐 이렇게 까요. 아, 석화장 파시네. 예. 이 직접 따오신 거예요? 예. 양식인가요? 아니요. 자연산. 여기서 네. 간월도에서 나는 간월도? 예. 아, 저기 간월도? 예. 오. 이 자연산 직접 따오신 거 해보신 거네. 예. 직접 우리는 하나하나 지금 작업하시네. 저기에서 남해에서 많이 갖다 팔았는데 네. 여기 간월도에서 예. 할이 저기 어촌계장이 양식 오는 게 엄청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 우리 육질이 간단하고 네. 우리 엄청 맛있어요. 아직까지도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니요. 안녕하세요. 부부세요? 13호? 네. 이야, 어선더선 보기 좋습니다. 이거 어제 이거 갯벌에서 캐오신 건가? 네. 이게 전부 양식이죠? 그렇죠. 어. 근데 저기 3호점에서 왜 저 자연산이라 그래? 양식이. 거기는 또 자연산인 것이요. 아, 거기 자연산 거야? 네. 어. 뭔지 우리 애들은 직원이라. 때가 좋습니다. 그럼 저희 뭐야 쭈꾸미는 그날그날 잡아와서 그날그날 전부 다 판매가 예. 끝나버리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보기가 볼 수가 없네 지금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수령항 포구 아담하고 아 바닷바람이 아주 솔솔 불고 힐링되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주문하셔도 되고 직접 오셔도 되는데 싱싱한 굴과 쭈꾸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판매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화장실도 쫙 완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아담하게 마련된 수령항 포구입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배들이 한 척도 안 나갔답니다. 쭈꾸미가 많이 잡히는 철인데 쉬고 있는 배들입니다. 여기 어민들은 새벽 4시부터 나오셔가지고 굴 따기 작업 새벽 4시 반부터 작업을 시작하신답니다.